네,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전략을 세울지, 어떤 업종 종목들을 좀 살펴볼지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랩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 PB센터의 길건우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김민수 대표님은 어제 함께 했고, 네. 인사는 어제 하셨으니까, 우리 길건우 연구원님이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 간단하게, 김민수 대표님께도 인사해주시고, 시청자분들께 네. 각오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심플하시네요. 인사는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몰라가지고. 그냥 앞으로 어떻게 네. 해드리겠다, 뭐 이런 거 말씀해주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뭐 딱히 기대해도 괜찮았죠. 네, 보니까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하면 되죠. 그죠? 네. 좋은 업종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좀 살펴봐야 될 것, 어떤 업종과 종목들을 가져오셨을지 시청자분들이 많이 기대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첫 번째 관심 가져볼, 오늘 기대해볼 업종,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업종 철강주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철강주 오른다, 내린다 두 가지 상반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철강주 올라간다. 철강 산업의 구조조정 본격화되고 있다. 이것이 철강주의 상승 모멘텀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고요. 아니다, 오늘은 좀 내릴 것이다. 전방산업 현황을 보라. 아직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쉽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 철강주 기대해도 괜찮을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철강주가 나왔습니다. 철강주 어쨌든 최근에 그래도 좀 많이 올라오면서 기대감들이 많이 있는데 뭐 현대제철 포스코도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이게 더 갈 것인가에 대한 궁금함이 있으실 텐데 철강주 두 분 중에 누가 가지고 오셨죠? 저입니다. 네. 김민수 대표님. 네, 인사 잘하던 저입니다. 네. 네. 그래서 철강주 얘기를 드리기 전에 이제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 꾸준하게 네. 올라오고 있는 실적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왜 이렇게 오르냐라고 보게 되면 상승에 대한 이유 몇 가지를 더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요. 원인이 뭘까요? 네, 일단 중국발 어떤 철강 산업에 대한 이제 구조 조정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그에 따른 한국 업체들이 수혜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죠. 대표적으로 중국이 환경 문제를 필두로 해서 철강사의 가동률을 한 50%대까지 낮추겠다라는 게 일단 목표입니다. 근데 목표는 달성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쵸. 네, 그런 쪽에서 어떤 구조조정의 과정이 이런 식으로 펼쳐지는데 또 이제 생산을 할 때 보게 되면 환경 문제를 좀 덜하게 만드는 전기로 같은 쪽에 좀 더 집중하겠다라는 분위기고요. 또 하나가 또 증치세라고 그러죠. 이쪽에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부가가치세인데 이쪽에 대한 수출 환급 폐지가 되거나 축소가 되는 현상. 그러니까 즉 그만큼 돌려주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중국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약간 더 철강사 입장 쪽에 좀 위축되는 요인들이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마 중국 정부가 철강 산업을 계속 움직인다라는 얘기는 겉으로는 환경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이 경기 과열에 대한 우려를 좀 어느 정도 좀 감안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게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철광석 스팟 가격 같은 경우 최근에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이 철 스크랩 수출 가격 같은 경우도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원자재가 강한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당연히 철강사 입장 쪽에서 가격을 올리겠죠.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경우 올해 1월 달부터 또 가격 인상액의 추이를 보게 되면은 거의 포스코 같은 경우 8만에서 10만 정도 또 현대제철도 같이 올리기 시작하면서 이런 어떤 가격 인상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철강사 입장 쪽에서는 오히려 또 호재일 수 있는 특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 기준으로 보게 되면 실적이 상향되는 기조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지금 1분기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1조 2,600억까지 나오기 시작하면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 79% 이상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올해 영업이익도 한 4조 8천억까지 그래서 지금 약 한 100%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 선행 12개월 선행 PER 기준으로 보게 되면 9.5배, PBR은 0.5배 수준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더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점 쪽에서 주가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김민수 대표님이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최근에 철강주들 뭐 중국 쪽에서 이슈도 있고, 긍정적으로 주가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작년 3월 이후로 뭐 1년 정도 지난 상황에서 주가는 많이 올라온 상황. 길건우 연구원님은 철강주 최근에 어떻게 보세요? 철강주는 뭐 방금 전에 이제 김민수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조금 더 갈 것으로 보고는 있어요. 예, 왜냐면 조금 더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인프라 투자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고, 투자가 실질적으로 되는 게 뭐 2분기 넘어가면서부터 실질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철강주는 그래도 조금 더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네, 네. 좋습니다. 길건우 전 연구원님도 역시 철강주 더 갈 모멘텀이 있다. 아직 뭐 작년에 떨어지고 최근에 그 전에도 뭐 코로나 전에도 사실 철강주들은 많이 좀 내려와 있는 네. 상황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더 갈 여력이 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철강주 많이 올라온 최근에 단기적으로 봤을 땐 또 많이 올라온 부담도 있고 뭐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주가에 대한 부담일 가능성에 대해서 무게를 두고 있는데. 어떻게 이제 가격 인상은 좋다라고 볼 수 있어도 이 전방 산업이 그를 충분히 감내할 정도의 전방 산업이 좋으냐라는 부분들도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림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특히 전방 산업이라고 하게 되면 철강 관련된 쪽에 경기 민감의 대표주다 보니까 그거 관련된 뭐 자동차나 건설 그리고 또 기계 설비 투자 모두가 좋게 시작을 해야 이제 충분히 가격을 올려도 이를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는 네네. 입장들인데. 최근에 올해까지 나오고 있는 전반적인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지금 확장세는 계속 이어갑니다만 과거 2007년도, 8년도에 보여줬던 폭발적인 성장세까지는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숙제가 이 부분까지 같이 이어져야 충분히 가격 인상을 하고 또 추가적인 원자재 가격이 오르게 되면 더 인상할 수 있다라는 쪽인데 이 부분은 계속 진행형이다 보니까 조금 더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 탄소 배출권 관련된 쪽을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얘기가 가장 많은 부분들이죠. 네. 탄소 배출이 어느 쪽이 산업별로 봤을 때 가장 많으냐라고 하게 되면 단연 돋보이는 게 철강 쪽입니다. 철강이네요. 네, 그다음이 시멘트, 화학 이런 순서인데 이 철강 쪽에 대해서 탄소 배출이 가장 많다고 하게 되면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ESG죠. 이 환경 투자와 관련된 부분을 계속 또 늘리면서 또 탄소 배출권도 관련된 부분을 사서 또 이를 대응한다라고 하게 되면 수익성 측면 쪽에서 보면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잘 대처를 하느냐 여부들도 철강사에 대한 수익성 문제도 같이 대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일단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철강주들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 김민수 대표의 상승할 수 있는 여력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조금은 살펴봐야 될 모멘텀들 함께 살펴봤습니다.